그랬어요. 의미가 들었지. 그래가지고 제가 쉬운 걸로 다 가져왔어요. 진짜 이번엔 큐. 자, 하지만 놓칠 수 없는 점. 효과, 예! Yeah! 저와 함께 하시죠. 제자리 걷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초 정도 걸을 건데 우리는 오늘 횟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내 몸의 근육이 어디가 사용되는지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허리를 곧게 펴고 걷기 하나만 해도 얼마나 많은 근육이 사용되는지 배에 힘 딱 주고 허리 딱 펴고 팔도 힘차게 휘저으면서 무릎도 최대한 올려주세요, 많이. 이렇게 갈 거예요. 총 7가지 동작 2세트 한 다음에 이제 매트에서 4가지 동작 2세트만 함께 진행을 해볼 겁니다. 50초씩 하고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가질 거기 때문에 15초지만 굉장히 그래도 할만할 거예요. 휴식. 자, 그 다음은 이제 카프레이즈인데 카프레이즈는 이제 까치발을 했다가 내리는 거예요. 까치발 하면서 종아리랑 엉덩이를 꽉 타이트하게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올리면서 시작. 후 천천히. 자, 이거 할 때 종아리 알이 생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이 정도로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운동을 너무 안 한 입문자이기 때문에 몸 구석구석, 발이 모두 다 써줘야 돼요. 오늘 하신 운동은 한 군데도 놓치지 않고 전신 모두 다 사용을 할 겁니다. 절대 이 정도로 두꺼워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올리면서 할 수 있다면 엉덩이를 꽉 짜주세요. 엉덩이로 나무 젓가락을 쫙 분지러뜨리는 느낌으로다가 꽉 짜주는 겁니다. 내 근육이 어디가 쓰이는지 집중하세요. 종아리 당연히 쓰여야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다리를 조금 넓게 벌린 상태에서 엄지 손가락을 올린 다음에 머리 위로 올리고 천천히 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올리면서 후 동그라미를 그려주는 겁니다. 올리면서 후 근육 구석구석 다 써야 된다고 했죠. 그러려면은 이 팔을 최대한 뒤로 보내면서 등을 써주셔야 돼요. 어깨와 함께 등까지 써주려면 이렇게 앞이 아니라 뒤로 팔을 최대한 뒤로 멀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쉬고 후 근육이 사용되는 걸 집중하면서 느껴봐요. 느끼면서 해야 해요. 아, 지금 이 운동을 진짜 안 한 분들은 지금 벌써 어깨가 아플 거예요. 벌써 어깨를 너무너무 쓸 일이 없거든요. 써줘야 돼. 안 그러면 퇴화가 된다니까. 노화가 일어나요. 얼마나 불쌍해. 가위 없어요. 꼭 해주셔야 돼요. 여기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자가 필요해요. 의자나 침대나 아무거나. 잘하시는 분은 필요가 없지만 진짜 입문자는 스쿼트를 이렇게 할 겁니다. 다리를 어깨를 벌리고 살짝 앉았다가 일어날 거예요. 이거 잠깐 앉는 건데도 굉장히 위로가 돼. 후. 이렇게 하면서 자세를 제대로 잡는 거지. 후, 무릎이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 뒤로 빼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무릎은 항상 모아지면 안 돼. 이렇게 모아지면 안 되고 딱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후, 그대로 유지를. 여기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근육, 내 하체가 어떻게 쓰이는지 집중해 주세요. 후! 살짝 앉았다가 일어날 때 호흡을 내쉬는 거예요. 후! 자, 내 허벅지가 지금 쓰이고 있죠? 그거를 집중을 하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주 판타스틱한 동작. 빨랫줄 운동. 다리를 좀 넓게 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나란히 하고 골반을 고정하고 상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최대한 팔을 이렇게 되지 않고 일자로 예쁘게 할 수 있도록. 운동은 자세가 생명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허리, 옆구리, 배 다 느낌이 와야 돼요. 내가 느낌이 올 정도로 최대한 옆으로 멀리 가는 거죠. 여기서 골반이 자꾸 움직이는 분들은 이 다리를 좀 넓게 벌려주세요. 이렇게 좁게 하면은 잘 안 돼요. 넓게 하고서 후 마시고 후. 이것도 역시 여기 어깨가 너무 아파. 이렇게 팔을 들고 있을 때 잡고 있는 근육이 여기 델토이드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어깨 운동도 함께 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좋은 운동이니까 이게 자꾸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 운동은 꼭 연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들도록 합시다. 아셨죠? 그 다음은 이 다리 계속 넓게 벌린 상태에서 딱 고정하고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시작. 약간 바운스 해주면서 팍팍팍 하는데 이걸 칠 때 팔꿈치를 팍 펴지 말고 약간 스냅으로 팍 스냅을 촥촥촥 주면서 팔꿈치가 혹시 다칠지 모르니까 이것을 입에서 빼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배에 힘 딱 주고 딱 주고 호! 요! 야오! 요! 야오! 그 다음은 스탠딩 미업. 무릎을 당기면서 배를 한번 짜주는 느낌. 배에 힘을 주는 거예요. 시작. 마시고 후. 이 한 발 버티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죠. 너무 어려우면 살짝만 올려도 되는데 올리면서 배에는 계속 집중을 해줘야 돼요. 살짝 상체를 말면서 이렇게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서서도 충분히 이렇게 자극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다리뿐만 아니라 복부 근육도 쓰이고 있다는 것 계속 집중해 주셔야 돼요. 계속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정확한 자세 집중을 요구합니다. 연습을 살 길이에요. 연습이. 연습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휴식.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물을 조금 마실까? 어떻게 할까? 이거 같이 따라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감동이야, 진짜. 누가 이렇게 운동을 해. 멋있어. 자, 이제 다시 갈게요. 제자리 걷기부터. 시작. 전신에 긴장을 놓지 마세요. 재건드려. 긴장을 넣으면 안 돼요. 긴장 꽉 하고 야야야야야야 지금도 운동하고 있으면 정신 차려. 하고서는 온몸에 근육에 집중을 해주세요. 아 정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저 너무 기뻐요. 이렇게 제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왔다니 이건 무슨 일이야 이게. 저 다이어트 한참 진짜 겁나 빡시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소라 다이어트가 그때서야 나왔거든요. 그때 알게 됐어요. 대리신세계였거든요. 내가 이렇게 참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휴식. 너무 행복하네요. 행복한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끝이 났네. 까치발하는 거 카프레이즈 종아리랑 모든 근육을 집중하면서 종아리 타이트하게 자극을 한 번씩 주세요. 후. 시작. 이 정도로 두꺼워지지 않아요. 두꺼워지려면 여기 무거운 거 들고 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일단 온몸의 근육을 깨우는데 집중을 합시다. 일어나. 수축 이완. 수축 이완 해주셔야 돼요. 수축할 때 숨을 내쉬는 거야. 호흡을. 후. 야. 천천히 해줘야 돼요. 저보다 훨씬 더 천천히 해줘도 돼요. 좋습니다. 와! 근육에 집중해주세요. 집중!
할 수 있으면 이제 엉덩이도 꽉 힘을 주면 좋은데 이게 너무 어려우면 일단 종아리에 이 종아리에 집중을 해주세요. 휴식. 와, 벌써 끝났네요. 자, 그다음 이제 다리 넓게 벌리고 엄지 동그라미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할게요. 어깨 최대한 회전, 팔 뒤로 보내고 시작. 팔 최대한 뒤로 뒤로 보내면서 이 등짝까지 그냥 막 다 써주는 느낌. 어깨가 회전이 되고 어깨 근육질이 다 쓰고 있죠. 후. 후. 시원하게 몸의 구석구석을 다 써주세요. 안 써주면 서운해. 다 써줘야 돼. 놓치지 말라고요. 다 써주면 몸이 이제 대사량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어? 내 몸을 인간이 이제 움직이기 위한 이 동물이라고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 구조를 띄고 있는데 계속 안 써주면은 거기가 이제 썩을 수도 있잖아요. 휴식. 좋아요. 자, 이제는 또 의자가 필요하겠죠. 뭐 침대는 아무데서나 하셔도 좋고요. 그냥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살짝 앉았다가 시작.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주의하면서 무릎이 무거워지지 않고 앉으면서 마시고 일어나면서 내쉬고 이것을 갖다가 집중해서 하고서 이제 나중에 이해 없어도 이제 잘해. 나중에 얘가 없어도 그냥 잘해. 어디 갔니? 이제 지금 오고. 나중에 그냥 어디서든 그냥 뭐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연습을 합시다. 아우, 내 힙이랑 내 이 다리가 지금 고맙다고 나한테 말을 하고 있잖아. 더 잘할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훈훈하잖아. 이게 막 아우 막 뚱뚱해 미 보기 싫어 막 뭐라고만 하다가 이제 잘해주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또 이쁜 일 한단 말이죠. 그러죠? 오,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게 끝이 나버렸네. 자, 빨랫줄. 이제 강추하는 운동. 완전 강추하는 운동. 뱃살 막 팔뚝 살까지 사사사사 빠져 이게. 그냥 사사사사 그냥. 시작. 빠진다고 이거. 최대한 많이 가주세요. 후, 옆구리 허리 막 그냥 막 다 했어 막. 막 그냥 막 이 집중을 막 해버려야 막 뭐가 돼도 되지. 그지 않아? 아우 너무 좋아. 아우 너무 좋아. 그냥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우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스스로한테 진짜 칭찬해 주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집에서 이거 틀어놓고 이거 누가 이렇게 하나. 너무 멋있어요. 진짜 대단해. 대단해. 판타스틱해. 와 이거 나중에는 하나도 안 힘들어질 그런 날이 오겠죠, 우리 병아리들도. 그럼 저한테 소식 한번 댓글로 전해주세요. 이제 안 힘들다고. 그후, 그럼 난 너무 행복하겠어요. 휴식. 오케이. 자, 이제 제가 기다리던 시간, 이제 펀치. 제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너무 좋아요. 힘을 주고, 이제 좀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하면서 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와, 스트레스도 날리고, 야, 추, 아, 이어. 이것은 난수라요. 바나다라 마스, 아, 여태 갔다 봐. 에휴, 시리지, 에휴, 내게. 오, we are with you. We're the best of my day.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예, 바리. 오, 예, 바리. 오, 예, 바리. 예스, 바리. 오, 예, 바리. 오케, 바리. 아, 너 너무 젖혀 이렇게 방금 어떻게 하면 힘이 빠지니까 조심하시고 다시 멘탈 풀자. 와, 스탠딩 운영을 이제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자, 무릎 당기면서 배 힘주는 거 가자. 자, 시작. 천천히, 천천히 이제 집중을 하면서 중심도 잡아야 되고 바쁘다 바빠. 중심 잡아야지, 배에 힘 줘야지, 뭐 해야지 뭐. 아유 정신없어. 아, 이게 정신없는 것들 하면서
이제 나의 말이랑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데 자신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진짜. 아우, 하기 싫어, 하기 싫어, 그죠? 어우, 그랬어요. 얼마나 하기 싫은데 하는 거야, 지금, 그죠? 너무 기특해, 너무 기특해. 좀만 참아. 이것만 하면 이제 우리가 그게 좋아하는 눕는 거. 누워서 하는 것만 남았어요. 눕는 거 좋아하잖아. 맞죠? 누워서 하는 거. 가만히 있어, 조금만 있어. 진짜 발달자. 달달달달. 조금만 참아봐. 다 했어, 다 했어. 잘하고 있어. 휴식.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제 매트 가지고 와가지고 누워서 할 거예요, 누워서. 매트가 없으면 무슨 어떤 약간 푹신한 곳에서 해야 되지. 완전 땅바닥에서 하면은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누워서 하는 걸 할 거예요. 좋잖아요? 누워서도 근육을 자극시켜보자고. 준비해. 준비하라고요. 모든 동작은요, 다 어깨 넓이에요. 발이 발 넓이는 다 어깨 넓이에요. 잘 안 보일까봐. 오케이, you don't understand, yo! 좋습니다. 갈게요, 브릿지부터. 자, 다리 어깨 넓이죠? 발 뒤꿈치랑 엉덩이랑 한편 반 정도 차이 나게 하고 뒤꿈치만 대주세요. 그 상태로 골반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 닿기 전까지만 내려왔다가 후, 일자가 되도록, 몸이 딱 일자가 되는 느낌이 들도록 무릎도 어깨 넓이만큼 벌려줘야겠죠? 자, 뒤꿈치만 대고 엉덩이에 힘 줄게요. 마시고 후. 자, 이 상태에서 눌러봐. 딱딱해야 돼, 지금. 엉덩이 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후. 자, 내려올 때 마시고 올라오면 내쉬고 후. 엉덩이 꽉 짜주세요, 꽉. 엉덩이 근육을 잘 써줘야 돼, 우리는. 쓸 일이 없어요. 잘 쓸 일이 없어. 후. 자, 마시고 집중해주세요, 집중. 천천히 집중. 꽉 짜주세요. 되게 중요한 운동이에요, 이거. 자,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손머리 할게요. 손머리 하고 팔꿈치랑 무릎이 대각선으로 만나는 것처럼 배에 집중하세요. 자, 누웠다가 만나면서 후 내쉬고 후. 천천히 할게요. 후. 이거 완전히 머리 대도 괜찮아요. 우리는 병아리니까. 대신 조건이 있어요. 확 비틀어주시고 올라올 때 배에 힘을 주는 거예요. 내 조건 괜찮죠? 지켜줄 수 있지? 자, 후. 올라오면서 내쉴 거예요. 올라오면서 내쉴 거예요. 마시고 후. 마시고 배 힘주면서 비틀어주세요, 상체. 비틀어야 돼, 비틀어야 돼, 대각선으로. 막자, 그냥 막자, 막자 했어. 자, 비틀어주세요. 와우, 판타스틱하죠? 후! 휴식.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엎드릴게요. 엎드려서, 이번엔 다리 어깨 넓이에요. 자, 만세한 상태에서 오른팔이 올라가면 왼쪽 다리가 올라가요. 자, 올리고 이게 이 대각선으로 올리면서 후 해줘야 돼. 대각선으로. 자, 올라갔을 때 엉덩이랑 허리에 자극이 와야 돼요. 엉덩이랑 허리에 자극이 오는지 느끼면서, 모든 건 다 느끼면서 후. 느끼면서 해줘요, 느끼면서. 후. 엉덩이, 허리. 너 떨고 있니? 이 효과가 좋아요, 굉장히 오늘 운동이. 이게 입문자 운동이라고 절대 이제 만만한 동작들은 아니라는 거. 집중하면서 천천히 진행할 수 있는 다치지 않는 동작들로 구성한 거예요. 열심히 따라해 주시면 체력도 늘고 근력도 강화가 되고 체지방은 안 이용하겠죠. 진짜 얼마나 좋아. 아, 진짜 누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요. 멋있어 죽겠네. 자, 살짝만 뒤로 한 상태에서 상체 비틀어 줄게요. 너무 많이 가면은 힘들 수 있으니까 살짝만. 살짝만 기울여주세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최대한 많이 비틀어주는 거. 회전. 회전. 돌려주세요. 그래서 배가 빨래라고 생각을 하고 배에 힘을 주고 꽉 짜는 거. 마, 잠마. 초보자한테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후!
배를 막 그냥 여기저기 할 거 없어. 옆구리 막 뭐 배 할 거 없이 그냥 막 다 막 허리 그냥 다 비틀어 막 비틀어가지고 그냥 막 거시기 하는 거. 얼마나 고맙다고 써 얘가 또 어? 아 좋다고 하지 마.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서 좀만 더 갑시다. 어우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천천히 내 배가 짜지는지 느끼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겁니다. 휴식.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한 세트고 이제 또 한 세트 더 해야겠죠? 바로 갈 거예요. 바로. 좀 아쉽지만 바로 누워주세요. 안 쉬어서 조금 서운하겠지만. 자 뒤꿈치만 대고 한 뼘 반 정도 거리 발 뒤꿈치랑 어깨 꽉 짜주는 거. 바닥에 닿기 전까지 내렸다가 후 꽉 짜주세요. 닿기 전까지 내렸다가 짜고 오 예 좋아요. 아 질이네. 아, 근육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무 운동을 안 했지 이제라도 이제 내가 잘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봐봐 노력하고 있잖아.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 지금. 그죠? 이불 속에서 과자 부스러기 주워 먹을 시간이 지금 와가지고 막 귤이나 까먹고 그럴 시간에 우리는 이거 틀고서는 지금 운동하는 거 아니야. 판타스틱.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후 자 후 올리면서 후 진짜 스스로한테 크게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휴식.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 진짜 대단한 거라니까. 아이고야 잠깐의 휴식이 꿀 같네. 이번엔 이 계약선으로 가는 거 할 겁니다. 갈게요. 시작. 조건이 있다고 했죠? 대신 배를 꽉 짜주는 거. 이 운동의 조건은 그것이야. 끝까지 집중이 있어요. 끝까지. 거의 다 했잖아 지금. 후. 끝까지 초집중. 집중을 요구해. 집중을. 집중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운동 효과가 진짜 엄청 차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버릇을 잘 들이는 거지. 어때 어때? 헐? 후! 비틀면서 짜주고 비틀면서 꽉 짜고 저도 이렇게 땀이 이렇게 나요. 절대 운동이 막 이렇게 만만한 운동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자 엎드려서 슈퍼맨 한쪽씩 하는 슈퍼맨 한 발씩 들어 올리는 거 한 팔 한 발 대각선으로 들어 올릴 거예요. 자 시작 시작. 자 올릴 때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지? 어? 생각해봐 한번 올릴 때 어디에 지금 잘 구겨야 돼? 생각하면서 해야지. 엉덩이랑 허리 엉덩이랑 허리에 자극이 오는지 집중하면서 해주세요. 후 저 지금 마이크 때문에 이렇게 들고 있는데 좀 살짝 내려도 괜찮아요? 후 고개를 말입니다. 후 빨리도 얘기해 주죠. 후 내리고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허리랑 엉덩이 허리랑 엉덩이 계속 생각해야 돼. 이 초보자 때는 특히나 내가 어디 운동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만 내 거 할 수 있어. 휴식. 오케이. 자 이제 러시안 트위스트만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 와만 죽었네 그지. 이거 왜 빠지고 그러냐. 갈게요. 팔짱을 기울이고 시작. 최대한 비트는 거. 비트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최대한 많이 빨리 짜듯이 이 마지막 운동이 진짜 이제 다 해서 진짜 너무 잘해. 너무 오 마이 갓 누가 이렇게 이뻐. 잘했어요 진짜. 내가 만나면은 확 안아줄게. 아주 막 뽀뽀도 하고 막 왜 벌을 줘. 열심히 열심히 해주세요. 자 한 날마다 완료하는 날마다 댓글로 표시를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나도 좋고 자기도 좋고 최대한 비틀어주세요. 휴식.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러면 내일 또 만날 거죠? 약속 오 예!